또한 윤지당 임씨는 임성주의 여동생인데 조선 후기 여류 성리학자로 유명하다. 그녀는 8세에 부친을 여의자 오빠 임성주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학문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 원주로 시집가서 남편을 일찍 여의게 되지만 학문을 익히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죽은 뒤 유고 40여 편이 수습되는데 경전에 대한 조예와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당시의 대학자들에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외 풍천 임씨의 인물로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임현과 한말의병장 임철준이 있다. 임현은 원주목사를 지낸 임몽신의 차남이다.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남원부사로 수많은 왜군에 맞서 싸우다 중과부적으로 순절한다. 이때 희생된 1만여 의사들을 기리기 위한 유적이 남원에 있는 만인의 총이다. 또 임철준은 충청북도 제천 출신으로 유인석 의병부대 참모장으로 활약하는 등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대적하다 순국한 의병장이다. 현대인물로는 정계에는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자 초대 상공부 장관으로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임영신과 임철호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임문환 전 농림부 장관과 임홍순 전 서울시장, 임지호 전 대전시장, 임관호 전 제주도지사 등이 있다. 또 전 국회의원으로는 임용순, 임병수, 임철순, 임두빈 등이 있고 군기에는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이 있다. 법조계에는 임항준 전 대법관을 비롯하여 임대화 전 대전지방법원장과 임휘윤 전 부산고검 검사장 등이 있고 학계에는 숙명여대 초대 총장인 임숙재와 대학 교수이자 사학자인 임창순을 비롯하여 임혁백 전 고려대 정책대학원장과 임효재, 임인재 전 서울대 교수, 임홍순 전 이화여대 교수 등이 있다. 또 연예계에는 가수 임재범과 임창정을 비롯하여 우주소녀의 멤버 다영과 제국의 아이들 출신 배우 임시완, 몬스타엑스의 멤버 IM과 B2B의 멤버 임현식 등이 있죠.